컨셉은 약간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약간 우리가 한국 처음 왔을 때 먹기 되게 힘들었던 음식. 제육이 아니지 이거. 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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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직 저렇게 못 먹어봤는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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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. 거기도 조금 느낌이 참, 그러니까 좀 징그러워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네. 단어인데 그거를 삶아놓고 약간 젤리에 이렇게 막 눌러 담아놓는 거예요. 눌러놓는 거예요. 편육같이. 네. 누나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. 그걸 먹으시면 한 일주일 동안 여기서 냄새가 안 빠진대요. 그 정도예요? 네.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. 무슨 날에서 비린내? 그런 하여튼 뭐 어쨌든 네, 영국인들도 잘 헐리쉬! 예, 아니 그쵸? 오늘 그 정도죠. 오늘은 역시 곱창이야, 곱창이야, 곱창이야. 곱창 매매한. 일단 생으로 나오니까 그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고 먹으면 그런 징그러운 이미지 날 수도 있잖아요. 여기 이제 황학동이라고 거기 곱창 골목이 있어. 거기 가서 이제 뭐뭐 있는지 한번 보고. 새우튀김은 홍대 새우 단조새우 요리 맛집에서 화음병 있으시구나. 이렇게 파트너가 있으면 너무 좋죠. 아, 맞아요.